BTV 뉴스 보도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와 남생이의 보도 이후를 전해드립니다. 사진작가들에게 시달렸던 수리부엉이 새끼 두 마리는 무사히 성장해서 둥지를 떠났고 남생이가 살고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생태조사와 함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한 절벽 위에서 꼬물거리는 새끼 새 두 마리. 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입니다. 그런데 새끼 곁에 있어야 할 어미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둥지 앞에서 진을 치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새끼가 어리니까 체온이 딸리니까 와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말을 조금만 나도 안 돼요. 수리부엉이를 촬영하려는 작가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 장소에서 번식하는 게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번식지를 버리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보도하자 안산시가 현장 단속에 고삐를 쥐었고 사진 작가들도 근접해서 촬영하지 않는 등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 결과 수리부엉이 새끼 두 마리는 잘 성장해서 둥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스컴을 타지 않으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귀찮게 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그 이후로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제재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비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사히 이수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방송국에 너무 고맙고. 한편 수리부엉이가 번식에 성공한 대부도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본능적으로 물가를 찾아 움직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남생이가 발견된 곳은 안산시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의 호수. 2년 전 이곳에서는 무려 14곳의 남생이 산란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호수는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데크 로드를 세워 사람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상입니다. 서식지나 아니면 산란지, 돈변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보도 이후 안산시가 화랑유원지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생태 조사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시작하기로 했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2026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태 섬을 만들어서 안산의 도심 쪽에 있는 호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여기 뭐 남생이 공원이라든가 남생이 섬이라는 데 해가지고 새끼 나르고 나와서 알 나르던 거 여기서 좋은 교육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 큰 가치가 된 기후 위기의 시대. BTV 뉴스는 앞으로도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